제가 볼 때 젊은 주부의 그렇지. 맞아. 젊은 주부의 감독. 아, 이 정도 적극성이네. 어, 갑자기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 그리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 이분이 진짜로 뭐 이 사람하고 바깥에서 따로 만나서 뭐 이럴 요량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어, 삶의 즐거움을 어, 그냥 같이 하면서 왜 묻었는데 좀 닦아주시지. 실제 상황은 너무 적극적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여자분이 뭐 기혼자건 아니고 아줌마건 아니고 굉장히 쾌활하신 외향적인 분이세요. 근데 이 남성분은 연애를 해본 지 2년 전이라서 소심하고 약간 위축돼 있는 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좀 더 털털하고 이런 친절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왜곡돼서 들어올 수 있는 아, 호감으로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해요? 라던가 아 음식은 뭐죠? 그렇죠. 어, 그럼 주말엔 보통 뭐예요? 뭐 네. 이렇게 가지 요리하는 사람 섹시해요가 아닌 것 같아요. 호감이 있으면 수업 다른 끝나고 걸 물어보지. 이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으면 그건 그린라이트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이 상황으로는 우여병이 껐으면 거의 사형선고라는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하나 빨리 좀 소개하세요. 네? 네. 뭐야 이게? 어 요즘 가장 섹시한 그 요리하는 남자는 1위가 삼시세끼 차승원, 2위가 냉장고 부탁해 최연석, 3위가 오늘 뭐 먹지 성시경, 4위가 신동엽. 예 이렇게. 신동엽이 어딨어? 이서진인데. 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영석천이에요. 예. 유규의 이정섭. 참기름. 어쨌든 저는 그 여자분이 충분히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로 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면 본인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가 판단만 하지 말고 뭘 좋아하냐 물어보고 맥주 한잔 하실래요? 물어보고 이런 그렇죠. 과정 없이 감이 입으로 툭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좀 흔들어 봐야 돼요. 본인이. 왜 이렇게 막 그린라이트 100% 확인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사해주는 처럼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정확하죠. 아, 내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나한테 그랬던 게 나한테 그린라이트냐?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좋은데 요즘에 더욱더 그런 게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고백을 했다가 네. 실패가 상처가 되게 크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될까봐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더 눈치를 전보다 보게 되고 그러면은 아직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되게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조금 더 진전이 되고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또 해준다든가 어? 다음번에 저희 집에서 제가 한번 야 그래 거. 어. 네. 너무 좋다 그래 아, 괜찮은 와인 있네. 준비하고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여자분이 아 사실 저는 결혼했는데 약간 아, 신속한 결말 기혼자인지 빨리 확인해 아, 아. 아니 그러면 그때 아 그럼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오세요 그쵸 그러면 백이랑 남편이랑 같이 오세요 네,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어. 근데 진짜 오면 어떡해 여기까지 데리고 근데 그건 한 번은 그거 감수해야죠 그럼 업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업 이제 갚아야죠 자기 업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가 뭐죠? 예, 다음 코너 사실 저희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로 넘어갈 수 있는 세트가 이제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뭔가 조금 바뀌면서 새롭게 2부 코너가 시작이 제가 됩니다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썸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십니까? 썸 때문에 가슴이 찢기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청춘 남녀의 썸을 응원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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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태리에서 온 연애 타짜 알베르토 몬디 그리고 여심 사냥꾼 신현석 셰프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저희가 초대한 분이 계시죠. 우월한 기록지 모태 모녀. 모태 모녀요? 아, 모녀가 나와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모녀였던 사이가 아기를 안고 나오셨네. 자, 모태 모대 송경아 씨입니다. 예, 네. 뭐 마녀사냥 이제 식구 같은 느낌이죠. 마녀사냥 약간 데모 같은 느낌이죠. 제가요? 깐마도. 그렇죠. 송경아 씨가 나오면 이렇게 안심이 되죠.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무려 송경아입니다. 그러잖아. 우리 여자분들은 누구까지 표정이 뭐예요?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요리사. 짜라짜라짜짜짜짜. 자, 최현석. 월요일엔 최현석이 요리사. 아, 다행이에요. 제가 요리사라는 걸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예. 마녀사냥 2부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꾸며지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예.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여러분에게 다가간 모습으로 좀 선을 보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연애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직접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친구처럼 같이 얘기도 좀 듣고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은 그린라이트를 켜줘 하면서 그냥 그린라이트 나는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저 그린맨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예. 저 친구의 이름이 그린맨인가요? 예. 예. 자, 25% 어떻게 되죠? 25%? 자, 저 정도. 50%다. 50%가 좋네요. 바지를 입었네요. 예. 예. 정말로 100%가 넘어가면 머리에서 초록색 물이 퍼져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으로 저희에게 SOS를 청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지금 LED 화면에 녹취 파일이 도착해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과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녹취 파일 들어보죠. 여보세요. 마녀사냥 제작진인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몰라요. 지금 너무 애가 타서 죽겠어요. 작년에 부산대 졸업하고 상경한 지 이제 겨우 3개월 됐거든요. 서울 와서 뭔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난 누구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 홍대 앞에 옷 많이 파는 길거리 있잖아요.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남성 물류매장에 완전 제 스타일을 발견한 거예요. 제 눈에 흑심을 읽었는지 제 번호 알려드릴까요? 하면서 얘기가 돼서 번호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왜 힘드신 거예요? 재밌다! 이거! 이게요! 아니, 우리 허지웅 씨 쓰러졌어! 와, 이거 재밌어! 노린 게 주요했네.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지금 녹음할 거거든요 하면 톤이. 방송용으로 좀. 왜 경찰청 사람들 보면은. 네,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네. 아니, 근데! 아니, 그 고민녀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아니, 작가분 그러니까. 연기가 너무 어색해서. 네, 누구예요? 남이? 아, 남이 그래서 아까 전에 막 울라 그랬구나. 자, 저희가 이걸 사전에 녹음을 하고 나중에 이거 방송을 낼 거거든요. 허락을 받으니까 본인도 이제 좀 경직되고. 거기 우리 막내 작가까지 경직되고.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자연스럽게 해야지. 서로 경직된 걸 보면 더 경직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영이가 뒤를 잡았어. 나도 경직되고. 다 경직되고. 예. 근데 이 맛이 쏠쏠한데요. 네,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마녀사냥 제작진인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몰라요. 지금 너무 애 같아서 죽겠어요. 작년에 부산대 졸업하고 상경한 지 이제 겨우 3개월 됐거든요. 서울 와서 뭔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난 누구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 홍대 앞에 옷 많이 파는 길거리 있잖아요.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남성 물류매장에 완전 제 스타일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꿈꾸던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계속 쳐다봤거든요. 제 눈에 흑심을 읽었는지 제 번호 알려드릴까요? 하면서 얘기가 돼서 번호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왜 힘드신 거예요? 연락하면 답톡은 바로바로 오는데 저한테 관심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자기 집에 가서 자고 가라 하질 않나. 막 속옷만 입고 찍은 전신 사진도 보내고요. 막 몸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좀 야한 얘기하고 하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수작인가 싶기도 한데 전 이분이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막 몇 년 전 썸남들한테 연락 오고 홍대 걸으면 하루에 두세 명씩 연락처럼 오는데 저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진짜 이분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잘 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 자신감은 뭐죠? 자고 가라 그러면서 속옷만 입은 전신사진을 보내는 건? 아니, 근데 자신감이 지금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네. 자신감이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시. 예, 예. 그러니까 남성들의 심리가 운동을 해서 몸을 좀 만들면 이걸 어디 보이고 싶은 욕구는 그렇죠. 있어요. 맞아.
이분이 이걸로 좀 재미를 보시는 분이 아니실까? 아 이미 한번 재미를 네네. 봤었다 이걸로.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있으시니까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기 결로 가자. 이러는 그렇죠. 예 메시지인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여성분이 좋아하는 티가 너무 났던 거 아닐까요? 그, 아 여자가. 네 지금 너무 반하셨잖아요. 근데 좀 순진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분이 제보 드릴까요 하면서. 뭐 나쁘지 않으니까 제 몸사진도 드릴까요? 방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사귀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렇죠? 네네. 저는 뭐 남자분의 목적은 이제 분명하죠. 그걸로 가려고 하는데 아 얘기해 주세요. 어디로? 아, 죄송해요. 뭐 그냥 같이 한번 자주 네,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여자분도 마음이 있으면 그럼 한번 그냥 같이 남자분 집에서 그냥 후회, 후회. 어떻게 보면 자보고 그 타보고 아이고 이 남자분이 그거 원하시는 거죠 사실. 근데 여자분도 한 2, 3일에 한 번 걸로 전화번호를 따인대 홍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외모가 출중할 거예요. 근데 홍대에서는 홍대가 뭐예요? 홍대 워낙 사람들이 많고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꼭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외모가 출중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막 난 안 물어보던데 아무도. 네? 성시경 씨요? 네. 아니 성시경 씨는 까칠하게 유명하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분이 나오기 전에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린라이트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나중에 이분이 직접 나오니까 얘기를 듣다가 아 이건 아닌데 하면은 다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린맨 새로 나온 그린맨 밀고 있거든요. 저 위에 외롭게 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자신 있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각을 주는 게 제작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게 그래요 원래.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린맨 게이지 몇 프로일까요? 어? 아 25%밖에 안 돼요? 알베르토 라이트 같은데요? 이제 이분을 직접 모시고 설레 어떤 분일까요? 부산에서 올라온 또 기억의 사투리 쓰는 2, 3일에 한번 전화번호를 따이는 매력녀 자 녹취 파일의 주인공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자 방청객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양띠네요. 아니, 근데 여기에 사연 올리는 거 꺼려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예.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잘생겼어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몸은 완벽에 가깝죠. 완벽해. 궁금해 사진 그 몸이 완벽해? 완벽해요. 야 근데 억양 사투리가 없네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사투리를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아직 안 고쳐졌고. 일단 이 사연만 가지고 저희가 눌러봤는데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그린라이트라고 확실하고 뭔가 대응을 하기에는 약간 좀 위험한데 이제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요. 어떻게 했길래? 제 번호 알려드릴까요? 라고 할 정도로 반한 표정을 지은 거예요? 아니면 좀 자뻑남인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좀 마음에 드는 분을 보면 눈을 못 떼거든요. 아. 그거 봐요. 딱 티났다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그분을 딱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분 같아요. 아. 경험이 많다. 그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서울 남자는 좀 다정하고 부산은 좀 억양이 세고 좀 사나이답고 해서 약간 거친 서울 남자면 되려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약간 상남자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서울 남자? 네, 또 그분이 지방에서 오신 분이세요 아, 그래요? 저 어디서요? 광주요 전라도 광주? 그렇구나 화개장터 먼저 연락은 항상 하고 먼저 연락이 온 적은 없고 사실 전 남자친구들은 몇 달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제가 먼저 한 적이 없는데 먼저 톡을 안 하는 심리는 뭐예요? 제가 안 해면 상대가 하니까 아 근데 명료하네요. 내가 안 하면 걔가 하니까. 네. 그래요. 이분은 제가 안 하면 절대 저한테 안 해주니까. 일단 그 이후에 직접 만나본 적은 있어요? 삼겹살 먹으러 가자, 뭐 술 마시러 가자 얘기했었는데 2주 전에 볼 수 있었어요. 어땠어요? 다시 만났을 때?
아 역시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씨 얼마나 잘생겼지? 사진을 보고 싶다. 그러게. 누구 닮았어요 연예인? 연예인이랑 비교하기에 좀 아까운 거. 와. 와~ 대박. 아 그래요? 연예인 아니야 혹시 연예인? 아니요. 아 진짜 멋있는 연예인들 실물 보면은 아유. 어때 신동엽 씨 보면 실제로? 멋있으세요. 아유. 그래 별거 아니구만. 자, 직접 만났을 때 그런 삼겹살 먹었어요, 결국? 먹고 그리고 제가 좀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 친구도 되게 멋있는 액세서리를 하고 온 거예요. 홍더니까. 제가 반지를 이렇게 뺏어가서 계속 끼었다 뺐다 하면서 안 줬어요. 아, 본인이?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아, 그 앞에서 빼었다 끼었다를 계속 보여줬어요? 어, 참어, 참어. 탐이 났던 거예요. 뺐다 끼었다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네. 알베르토. 네.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남자 앞에서 이렇게 본인의 반지 그렇게 빼서 그렇게 어 되게 야해요.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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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래요.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제 손가락이 너무 크니까 뭐 제 손에 맞춰서 하나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뻥이었나 봐요. 그 헤어질 때 그냥 집에 막 데려다 줄 때 그날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막 아, 데려다 주는 사람인가? 이미 우리가 다 지났는데 여쭤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가 봐. 네, 끝날 때 뒤에 와서 메이크업 하면서 끝나고 혹시나 우리가 좀 예. 그냥 그래서... 헤어질 때도 그냥 가볍게 입술에 좀 아 그래요?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다음 사연자분 자 저희가 고민녀를 직접 모셨는데 통화 내역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톡을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 그걸 딱 보면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봐요 우리가? 공개합니다. 이제 다 보네? 아 그럼요. 야 우리는 뭐 거의 이제 근접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예. 자 지금 공개된 톡은 물론 이제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생활이기도 그치. 하니까 사연자분의 기억에 의존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긴 했습니다만 네. 자, 톡 대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떠요. 미안하다. 바쁘네 유유. 연락하지. 그날 심심했는데. 영화 보러 가자. 왜 다 네 맘대로 양크. 너 낮이 밤저지? 모래 크크. 야 모래 크크만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럼 내일은 뭐 해? 5시에 약속 있어, 유.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아님 말고 크크만한 게 없어, 또. 아쉽네. 부산 여자 개방적인 줄 알았는데. 부산 여자 개방적인 줄 알았는데? 부산 안 가야겠네. 그럼 집들이는 갈게, 양손은 무겁게. 우히히 아싸 신난다. 근데 보세요, 저 톡에서 키읔을 다 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진지해지죠? 그럼 우리 집 자고 가. 모레 집 갈 만큼 우리가 친한가? 아님 말고. 아쉽네. 이게 키읔이 없으면 진짜 이상해지는데. 아, 심지어 아쉽네 다음부터 키읔이 없잖아요. 자기가 살짝 화가 난 거야. 근데 뒤에 우히히 아싸 신난당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사연자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도 그렇네. 희망의 실마리는 있다 하면서 우히히 신난당 한 거죠. 저게 그러니까 아님 말고 크크 아쉽네. 그러면서 약간 화가 난 거야. 부산 여자 개방적인 줄 알았는데 에이 부산 안 가야겠네. 부산 안 갈래. 아, 저만 나 이상하다. 아, 지금 집들이는 갈게 양손 무겁게. 오이 신신하다. 그럼 지적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자, 아, 저게 지금 저게 뭔가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맞나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보세요, 지금 보면 너네 고향엔 뭐가 맛있어가 7시 59분. 바로 1분도 안 돼서 내가 맛있지, 바로. 저 질문 기다리고 있었나? 이 질문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저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요, 이 남자 어떤지. 어, 얘기해주세요. 어, 그래요. 100% 알아요. 어, 100%. 와. 왔어, 왔어. 일단 이 남자 다른 여자도 많이 사귀어봤고 본인이 그냥 잘생겼고 그렇게 쉽게 여자 고실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좋아하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도전해봐야 돼요. 근데 상처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여기는. 왜냐면 이 남자가 지금 마음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마음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래 관계 갔으면 좋겠죠? 네, 오래 보면 좋죠. 네,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제 스타일.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원한다면 연락을 한번 끊어보세요. 오. 끊어보시면 항상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정말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한번 궁금해서라도 연락을 먼저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끝까지 연락이 안 와요. 네. 그러면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마음도 같이 원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네. 바가 있을 테니까.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분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좀 안 좋았거든요, 상황이. 왜요? 옆에 누구랑 있어, 뭐 어디야, 이렇게. 아, 질투심을 유발했구나. 아니. 본인이 그게 물어봐서 이제 집착을 한 거지. 아, 본인이.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 뒤로는 2주일째 연락이 끊겼습니다.